엄마 밥 주세요. 뭐야 이거? 롯데리아의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입니다. 단품은 4,200원, 콤보는 5,200원. 롯데리아 40주년 기념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햄버거 2위를 차지한, 크기가 2배 작아진 걸로 상당히 뜨거운, 제 손과 비교하면 크기는 요 정도입니다. 안쪽에 양상추랑 불고기 소스, 불고기 패티랑 마요네즈 소스, 양파까지 있습니다. 공복의 라이스 버거. 불고기 버거 맛이 난다. 라이스만 한번. 야채 볶음밥이고요. 식감은 약밥입니다. 오케이, 롯데리아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의 평가는 밥버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내용물이 불고기 버거랑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밥처럼 쫀득쫀득한 요 볶음밥이 확실히 차별점을 좀 주네요. 크기가 좀 작아지긴 했어도 빵보다는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새로운 맛으로 한 번쯤은 사 먹어볼 만할 것 같아요. 물론 가성비는 밥버거가 더 좋습니다.